부모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제 우리끼리 놀 수 있어요. 카드도 하나 주고 가셨답니다. 하지만 몰리가 가진 건 없어요. 항상 언니가 모든 걸 가져가요. 언제나요. 캣은 돈으로 뭘 하면 좋을지 알고 있어요. 한도가 뭐 신용카드잖아. 몰리는 일단 방부터 빼야 할 거예요. 계단 밑에서 지내면 되잖아. 도구 같은 건 다 가져가도 돼. 먼지 투정인데요. 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동안 캐롤린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옛날 물건들을 버리고 있답니다. 벌써 16살이니까 이제 달콤한 인생을 즐겨야 하죠. 옷은 어쩌고요? 훨씬 낫네요. 이제 새 침대를 고르면 좋겠어요. 캣은 자기 취향을 알아요. 부모님이 주고 가신 카드는 마치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 꽃 같네요. 화면에 터치 한 번이면 완벽한 침대가 나타나죠. 너무 편하기는 한데 잠은 잘 오지 않아요. 뭐 돈으로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어요. 캣을 재우기 위해 침대를 흔들어줄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몰리는 방에 쓸만한 장식품을 찾기 위해 다락방에 왔어요. 꿈과 상자판은 그네로 변신했답니다. 하지만 쿠션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이제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네요. 어머, 조심해. 캣이 선반을 샀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풍기를 내장시키니까 물건들이 둥둥 떠오르네요. 이렇게 하니까 더 낫네요. 마법이에요. 집에 전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마법이네요. 몰리는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머리가 찡한 차가움이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불행한 인생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더 먹으려고 나왔어요. 우와, 아이스크림 박스잖아. 몰리가 이걸 다 먹을까요? 아니면 언니를 위해 남길까요? 뭐 몰리는 선반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선반을 위해 배를 희생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이걸로 둥근 선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남은 건가? 캣은 화장대 때문에 짜증이 나요. 내 얼굴이 이럴 리 없는데? 얼굴에 여드름 난 거야? 아니면 여드름 얼굴인 거야? 얼굴을 바꾸기 위해 돈까지 냈답니다. 보고 싶은 걸 선택만 하면 된다고요. 몰리는 재미있는 걸 찾을 때까지 집 구석구석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 서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요. 집에 있는 모든 서랍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색칠만 하면 더 귀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서랍들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우와, 서랍으로 가득 찼네요. 잘했어, 몰리. 드디어 물건을 올려놓을 공간이 생긴 거예요. 돈을 쓰지 않고도 해냈죠. 그 후추는 뭐 했을 거야? 그림 그리기는 좋은 활동이에요. 몰리는 방에 놓을 거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예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거울이 알려줄 거고요. 하지만 몰리에게는 언니가 있죠. 언니가 몰리의 생김새를 말해줄 거예요. 몰리는 이 모든 게 너무 지겨워요. 캣은 방에 딱 맞는 커튼을 고르지 못했어요. 가장 비싼 커튼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커튼? 딱 좋은데? 캣의 기분을 맞춰줄 커튼이에요. 몰리에게는 쓰레기가 많아요. 이 종이 하며 학교에서 받은 오징어 게임 상 하며 다 치워야겠어요. 종이 분쇄기 갖고 터질 것 같아요. 우와, 다채로운 술 좀 봐요. 방에 잘 어울려요. 캣이 왔어요. 누가 내 종이 훔쳐간 거야? 몰리는 본 적 없어요. 캣이 드디어 자기 방에 전설적인 의자를 들여놓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질투할 거예요. 뭐든 해주는 의자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쓰려고 하면 현재 불능이 된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몰리는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하지만 화장품을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몰리가 멈출까요?
일단 화장품 파우치부터 가져야겠어요. 몰리는 깡통과 반짝이를 써서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캣의 방은 지저분하답니다. 청소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겠어요. 귀찮은데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레드카펫 하나 깔면 될 일이죠. 이건 비싼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나한테 고개만 숙이면 돼요. 저기요, 너는 빼고요. 그네를 타면서 뭘 마실 생각을 하다니요. 모두가 카펫에 음료를 쏟았어요. 식물로 그 자리를 덮는 건 좋은 생각이었지만 식물도 관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괴롭힐 수 있어요. 어? 누가 나 좀 도와줘. 몰리가 화장품을 훔쳐간 후 캣은 옛날 물건들을 찾게 되었어요. 새로운 물건들로 변해라. 신용카드가 또 마법을 부렸네요. 이제는 캣이 본드걸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옷장을 고르는 건 중요한 일이랍니다. 캣은 특별한 옷장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스마트 옷장 같은 거요. 딱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거죠. 너 올라와라. 몰리는 피곤해요. 하지만 청소를 하고 있죠. 청소기도 피곤한가 봐요. 진짜 아직까지 청소를 하는 거야? 벌써 이 방의 절반은 내가 다 빨아들였다고. 청소기도 쉬어야 해요. 정말 힘들다고요. 진정부터 해야겠네요. 청소기의 내면의 세계는 대단해요. 이 구슬이 다 옷걸이에 끼어 있었구나. 멋진데? 몰리 방으로 가져가야겠어요. 방에 잘 어울릴 거예요. 어, 몰리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캣은 자기가 원하는 건 모두 다 가진답니다. 자석 장갑이 있는데 뭐하러 일어나서 음료수를 가져와요? 음료수는 캣의 손에 바로 달라붙었어요. 움직일 필요도 없다고요. 몰리는 움직여야 한답니다. 얼음이 필요해요. 운행백도 챙겼어요. 방에서 꾸밀 일이 있거든요.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수조에 얼음을 채웠답니다. 몰리의 물고기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었죠. 물이 필요했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어우, 네, 이제는 시원한 음료수가 생겼어요. 맛있어. 부모님이 집에 일찍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화가 났죠. 신용카드 창고서를 보셨거든요. 누군가는 아주 곤란해질 것 같죠. 이제 이 빚을 다 갚느라 집에 물건들을 팔아야 해. 제발 우리 방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아빠는 결정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실래요? 어떤 방에 물건을 팔고 어떤 방을 그대로 남겨야 하는 걸까요? 의사 톰을 기다리는 임산부 환자의 줄이 길어 누군가는 아주 부자고 누군가는 아주아주 가난하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개인 관리도 모두 달라요. 캐롤린은 살면서 좋은 것만 써봤어요. 모두가 질투를 하죠. 톰도 환자의 상황에 맞춰 정비를 했답니다. 캐롤린 주변에는 다이아몬드 뿐이네요. 캣은 잭팟을 터뜨렸어요. 좀 더 보자가 되겠는데요. 몰리도 감사를 하러 왔어요. 약간은 무섭답니다. 뱃속에 마요네즈가 있는데요. 읍스, 잘못 나왔어요. 이거 웃기네요. 몰리, 너도 임신했어. 캣은 힘든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젠 임신을 해서 신발끈 묶기도 어렵답니다. 엄청난 부자인 캐롤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보죠. 물론이죠. 개인 비서가 도와줄 거예요. 비서도 곤란하겠는데요. 캐롤린은 꽤나 엄격한 고용주거든요. 뭔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슬리퍼랄까? 몰리처럼요. 박스 말고요. 저건 너무 저렴하잖아요. 캣의 보안 시스템은 아주 철저해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요. 멋지네요. 캐롤린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지문 인식부터 홈체 인식,
혀인실, DNA 인식까지 있거든요. 배터리가 닳아버릴 정도로 기능이 아주 많죠. 충전이 되어 있을 때만 열 수 있어요. 몰리의 보안 기능은 아주 간단하고 안전해요. 테이프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 부자 캐롤린은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야 금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캣도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공 운동에 집중할래요. 우리 몰리는 줄만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 카라테 선생님을 화나게 했죠. 여기 복수하러 온 것 같아요. 모두 여기서 나가! 캐롤린은 아직도 신발끈을 못 묶어요. 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서로를 지지하니까요. 캐롤린이 몰리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천만원 수표를 줬어요. 몰리는 너무 기뻐요. 모든 게 다 너무 비싸네.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몰리의 선택을 도와주세요. 밥값을 낼 수 있는 것만 먹어야죠. 캐롤린은 케이크와 같은 케이크를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세지는 어떻고요? 여기 복수다. 점점 격렬해지는데요. 임신을 하면 식욕이 강해지거든요. 정말 엄청나네요. 몰리는 소스만 먹고 있지만요. 그래도 맛있대요. 명상은 내면의 평화와 기능을 가져다 준답니다. 캣도 경지에 올랐네요. 캐롤린은 경지를 위해 돈을 썼지만 캣이 망치네요. 캣의 명상은 몰리에게까지 닿아요. 몰리만의 평화를 찾기는 글렀어요. 이런 부자들. 캐롤린과 캣이 베이비 파우더를 사러 왔어요. 뭐가 더 나아요? 캐롤린의 다이아몬드 파우더? 아닌 캣의 금 파우더? 모두 재채기를 유발하지만요. 캐롤린이 이겼네요. 캣은 두고 볼 수 없어요. 잠깐, 몰리는 어딨죠? 옷장 위에 있네요. 캐롤린은 톰이 제일 좋아하는 환자예요. 톰의 휴가 비용을 대준다니까요. 그래서 늘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고 캐롤린도 톰에게 관대하죠. 임신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캐롤린이 오는 날이면 톰이 1년 동안 벌 돈을 다 벌어요. 파티 같은 날이죠. 오늘은 바로 퇴근하죠. 초음파로 뱃속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캐롤린은 의사가 숨기는 걸 보고 싶어요. 뭐지 정말? 이거 재밌네. 톰의 진료비는 몰리에게는 너무 비싸요. 지갑이 텅텅 비었죠. 하지만 머리를 쓰면 돼요. 진료받는 대신 가볍게 안마를 해주는 거죠. 좋네요. 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해냈네요. 톰이 그 돈을 다시 벌어야 하겠죠. 캣과 캐롤린이 점심 약속으로 만났어요. 캣은 벌써 아기를 위한 사진 앨범을 갖고 있죠.
거 치고 다 좋은데 캐롤린은 벌써 아기를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들었다고요. 우와, 몰리는 조상님께 연락해서 동굴 벽화를 그렸답니다. 캣과 캐롤린 생각엔 웃기죠. 그래도 귀엽네요. 몰리는 비싼 아기 옷을 살 수 있는 부자 친구들에게 질투가 나요. 유명 브랜드와 액세서리를 사들이죠. 몰리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요. 옷을 아주 아주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한 다음 기다려요. 그럼 짜잔, 멋진 아기 옷이죠. 공짜고요. 괜찮은데요? 드디어 아기를 낳는 날이에요. 아기 받을 준비 되었어요? 이거 재밌는데요? 엄마들 때문에 폼이 재채기를 했어. 좋네요. 이제 누가 누구 아기인 줄 어떻게 알죠?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